오늘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지역에 광주 산정지구가 포함됐습니다. 7지구와 규모가 비슷한 대규모 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는 고속도로와 공항, 송정역으로 단숨에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일대 168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맞춰서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주거지원 사업과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등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168만 3천 제곱미터 면적에 1만 3천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친수형 테마공원과 교육시설, 청년 창업 플랫폼 등이 함께 공존하는 대규모 택지로 개발됩니다. 면적이나 주택 공급 규모로 보면 북구 7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형 AI 그린 뉴딜 및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2023년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에 보상 작업이 시작된 뒤 2029년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산정동과 장수동 1호는 당장 토지거래 행위가 제한됐고 조만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한편 산정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광주 주택시장에 아파트 초과 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나 광주형 평생주택단지로 자리매김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